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톰스 라인. 네, 썬탐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거고 기탐에서는 했었다고. 네. 이거 미니 페달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미니 페달이네요. 150g. 네, 진짜 가벼워요. 200g이 채 되지도 않아요. 보통 260g, 240g인데 아 진짜 가볍네요. 얘는 튜브 쿠션이에요. 디스토션 드라이브 계열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외관이 근데 엄청 반짝거린다. 오우씨 완전 좋아요. 네,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 그쵸. 이제 광주에서 맨날 올라오는데 네. 서울 오니까 눈이 아프고. 그렇죠. 목이 숨이 턱 막히는. 와, 미세먼지 장난 아니네, 아니에요, 요즘에. 미세먼지라는 걸 발표,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걸 나오기 전에도. 네. 그게 미세먼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 30년 전서부터 숨이 탁탁 막히고. 아, 그래요? 눈이 따가웠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30년 전부터 중국의 사막화가 시작된 건가? 그렇 뭐 더 됐겠죠. 아, 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지나치지 않죠. 예. 뭐 자연 보호하고 좋아지면 우리도 좋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답답하잖아요. 어쨌든. 아,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였고요. 자, 오늘 환경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기어 타임즈에서는 했었는데 네, 썬데이 기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기어. 예, 톰스 라인 네. 이펙터 튜브 푸셔 ATP3입니다. 아이고 잘 됐네. 톰스 라인이 중국 오리지널 메이커입니다. 아, 이 예. OEM 이런 거 아니고 중국 예, 자체에서 만들어진 네, 거군요. 중국 오리지널 메이커이기 때문에. 얘네가 외관을 되게 막 만든 것 같은데요. 일관성 있게 만들었어요. 네, 정말. 그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색과 여기를 또 싹 반짝반짝하게 모서리를 이게 그냥 이렇게 재단을 한 거야. 네. 근데 너무 뾰족하니 이걸 깎았는데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좀 네. 쉐입을 좀 각진 느낌으로 반짝반짝하니 이뻐요. 네.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풋스위치 밟을 때 노브 건드리지 말라고 네. 그 보호막? 네. 보호막 하나 설치해놨네요. 안전펜스. 네, 이런 거. 그러네요. 콘서트장 가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보호막. 네, 그거 같아 이렇게. 그거라네. 아, 그거랑 네. 비슷하네. 난간. 네. 네. 얘는 드라이브 계열이고요. 뭐 진공관의 따뜻한 소리 그리고 디지털 아니면 파워풀한 그런 음색까지 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뭐 녹음 작업 시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그건 좀 깔끔한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의 클린톤이고요. 자, 볼륨하고 여기 톤, 예, 중간에 센터 이렇게 걸려요. 네, 센터에 걸리고요. 자, 게인은 한 반 정도 줄게요. 네. 가겠습니다. 좋다. 아. 우선 드라이브 감 되게 자잘자잘하게 잘 나오고 기타에 잘 묻는 느낌 들을 수 있고요. 톤이 약간 어두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톤 올려볼게요. 톤 이거 최대로 올렸어요. 잘 만든다. 생각보다 기타 되게 잘 묻어요. 여기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죠. 예. 여기 보면 부스트가 돼 있고요. 예. 노멀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예. 노멀이구나. 네, 노멀이고요. 부스트 가볼게요. 뭐가 이거야? 뭐가 이거예요? 자, 게인량 좀 채워볼게요.
좋다. 네. 지금 중간 볼륨으로 해놨어요. 이쪽 노브가 볼륨 노브거든요. 중간 볼륨이고요. 중간 볼륨인데도 되게 노멀한 클린 사운드의 볼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볼륨이 역가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볼륨 역가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예, 볼륨은 뭐 게다가 이제 부스트 토글 스위치까지 달려 있어서 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뭔가 자기 기타 톤을, 기타 사운드를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때 쓰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디스트 사운드가 굉장히 잘 묻어요.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지금 이거 되게 따뜻하네요. 우선 팬더라서 그러니까 좀 기타도 바꾸고 마샬로도 바꾸고. 기타 바꾸고요. 마샬로 가볼게요. 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팬더 이거. 뭐 두 개 다 해보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왜 스트라토캐스터의 마샬 앰프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확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같은 포맷으로 노브 조절해놨고요. 아 진짜. 자 부스터 해볼게요. 어우 좋다. 아 나 뭔지 알았어. 이게 뭔지 알았어. 이게 약간 톤이요. 약간 어두워요. 뭐냐면 어느 곡에서나 아니면 어느 공연장에서나 쏘면은 귀 아프잖아요. 이런 게 없고 잘 발리게 해놓은 거야 그냥. 아, 그냥 무난하게. 디폴트 값이 무난하게. 그렇죠, 그렇죠.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운드가 싼 사운드는 아니고 예. 묻어가는. 만만디? 그런 느낌. 예. 그런 뭐 미국 USA 제품이나 아니면은 재팬 제품은 약간의 개성이 약간 묻어있는 그런 디스토션이나 아니면 그런 기어들이 종종 나와요.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저는 이 텀스 라인을 처음 접하는 거긴 하지만 딱 알겠네요. 정말 어느 노래에도 잘 어울리는 묻어가는 사운드를 얘네가 추구를 했구나. 와 그래서인지 얘 가격이요 65,000원이거든요 진짜 싸다. 이거 그냥 지나가다 사도 될 만큼 네. 네, 신발 가격보다 싼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정말 어느 누가 써도 어떤 노래에서도 잘 묻을 수 있게 예, 그 활용 범위나 그 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어 같네요. 야,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아, 나 진짜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외관 네. 보면 솔직히 이런 메탈릭한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자글거리거나 좀 세거든요, 뭔가? 그런데 요건 난 저럴 줄 알았어요. 뭐요? 밟었는지 안 밟었는지. 아 없는 거 역 없는 거. 거. 이게 뭐 좀 고급 디스토션 드라이브 따라 만든 사가 급급해서 아 이거 뭐지?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무게도요 150g이에요. 네, 그 정도. 근데 그 안에 유닛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 세밀한 사실 그 무게를 좀 경량화하면서 좀 더 세밀한 작업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진짜 페달 보드 만들었는데 이게 페달이 들어 있는 거야? 들어 있는 거야? 그 알 페달이야 뭐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페달부터 이게 조그맣게 작아지고 그냥 기타 앞에 프론트 백에 넣어도 돼. 아 그렇게 그래도 별로 다 들어가. 예, 그래도 별로 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팬들 가벼운 거에 아니면 아이바드 기타에다가 네. 그냥 이런 거 해놓으면 깁슨 무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그럼 충분히 들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너무 좋네 이거. 혹시 페달 보드에 와우 끼실 거예요? 그럼요, 끼고 있죠. 하... 와우를 쓰진 않아요. 장사십니다. 예. 볼륨도 엄청 이따시만한 거 끼고 있어요. 볼륨 페달 이만한 예. 거.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엄청 이따시만한 거. 그냥 앰플 들고 다니시는 거세요? 그래서 쓰는 거는 진짜 드라이브랑 부스터랑 딜레이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부가적인 것들이. 아, 생각 지금 심각하게 생각 중입니다. 그 너무 많으세요, 뭐가. 지금 뭔가 교체할 시기가 다시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타보다는 훨씬 무겁겠네요. 아우, 장난 아니죠. 상대도 안 되죠. 와, 저 집어 던지고 싶죠, 네. 가끔. 내가 왜 들고 있나. 뭐. 그렇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들어도 굉장히
그 뭐 무게에 방해되지 않는, 그리고 사운드도 충분히 여러분들 표현할 만한, 예, 뭐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만한 사운드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기타 한번 마샬에서 그 마샬하고 깁슨하고 물려볼까요? 오케이. 네. 그렇게 스튜디오 해서 좀 사운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깨끗하게만 나온다면은 조용 가치는 있죠. 노이즈는 없어. 노이즈는 없어요. 예, 뭔가 없어요. 부가적인 뭐 자, 그런 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 그래요. 뭐 홈레코딩시나 아니면 데모 정도의 스튜디오 뭐 렉 같은 거 안 쓸 경우에 이게 사용도 가능하다고 제가 방금 느낀 게 EQ 걸린 듯한 부들부들함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 댐핑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합주실에서 듣는 그 날 사운드가 아니라 그 CD 듣는 거 그쵸? 같아. 그렇죠. EQ 뭔가 이렇게 발라도 네. 컴프레셔 이렇게 해 놓은 네. 듯한. 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군요.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 우리가 다 가운데거든요. 아 그렇죠. 다 가운데죠. 가운데. 이렇게 착 발리게 할 수가 있구나. 자 우리 한 줄평 좀 네. 생각해 놓으시고요. 네. 자 저번 주에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베일톤이었어요. 플랜저 FL10. 네. 예 이거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플랜저였잖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좀 역가가 좀 큰 플랜저였다고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야마하 들면 깁슨 팬다. 아, 그렇죠. 네, 그분이 그거 좋다고 이륙합니다. 벨트 잘 매세요. 아, 그렇죠. 라고 네, 한 줄평 주셨습니다. 네, 그분에게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뿌리는 좋지만 장염 센스가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요. 미농지 드리겠습니다. 미농지. 미농지. 네. 괜찮네요. 뭔가의 그 뿌연 뭔가 네. 다 발라놓 되게 잘 발라진 네 그거 어디다 이렇게 붙여도 다 어울려 다 보이 다 어울리고 막 색깔 다 비치고 네, 네. 미농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점수 주중 주중 케이크 대 와이 몇 대 몇 8 대 9 8 대 9 오 많이 네 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한 몫을 했고요. 네. 그리고 초보에서부터 프로페셔널 뮤지션까지도 아, 뭐 너무 다양하게 네. 쓸 수 있는 범용성 네, 스튜디오에서 무대까지 그렇죠. 네, 범용성에서 좀 큰 점수를 준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그 첫 선보이는 탐스라인에서 네, 좀 예쁜 소리의 드라이브 뒷소리 나온 것 같습니다. 튜브 푸셔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탐스라인 시리즈로 가죠 우리. 네, 네. 네, 더 좋은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